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4월 17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시작합니다. 자, 이제 오늘 금요 경마 제주 경마가 끝났고요. 자, 이제 토요 경마입니다. 예, 오늘 제주 경마에서 총 12개 경주 중에 5개 경주가 적중이 나왔는데요. 3, 4, 9, 11, 12. 자, 이렇게 5개 경주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 메인 승부로 들어간 9경주와 11경주에서 적중이 나왔죠. 6경주는 메인 승부가 좀 삑사리가 났고, 9경주와 11경주는 잡아갖고 나왔는데요. 오늘 9경주 메인 승부에서는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이 제대로 꽂혔습니다. 예, 2번마 청룡스타의 10번마 백두왕자 뭐 한 5구멍 6구멍이 뚫렸었죠. 예, 그중에 짭짤한 한방 2번 10번 8.5배짜리 메인 완장으로 갖다 꽂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인 승부 적중이 11경주였죠. 2번마 동서제왕을 대가리로 놓고 한방 찍어 먹자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8번마 카라, 취입으로 날아올 수 있다. 8번마 카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거기 3복승 7번 백록천지까지 해가지고 쌍복식 7 점, 아, 11.3배, 복승식은 8.5배 나왔고요. 예, 3복승이 14.7배로 붙었습니다. 자, 뭐 그 외에 3경주에는 점배당을 꺾고 공략을 했는데도 배당이 별로 안 나왔어요. 한 6배짜리 3복승 10.6배. 4경주에는 저배당 단통 인정하자 1.7배짜리 쌍승식은 3.2배, 2번 1번, 아 9번 1번이었죠. 9번 1번 한방 찍어 먹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경주 뭐 아쉽게 받치기로 들어왔습니다. 3배짜리 요거는 뭐 의미 없는 그런 적중이었고, 아무튼 오늘 메인 승부 3개 중에 2개 적중에 1개 상한가가 나왔는데, 아 오늘 7경주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뭐 승부처는 아니었지만 백판짜리 8번마 광해신천을 잘 보고 때렸는데, 이 5번마 백전불태를 놓고 8번에 붙였죠. 한 40배 나왔는데 8번 10번이 들어왔어요. 5대가리 놓고 8번 10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8번 10번 거기에 3복승 3쌍이 12번이 들어왔죠. 오라군주 그래갖고 3쌍승이 1200 1000배당이 나왔습니다. 제가 요 7경주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경주 중에 아까 7경주가 끝나고 우리 조철의 문자를 받아 주시는 우리 회원님 중에 여러분들도 닉네임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위너 크라운 정철님이라고 라이브에도 항상 많이 자주 들어오시는 분인데, 이분은 그 마이카드 가지고 이제 고배당을 노리는 그런 작전으로 배팅을 하시는 그런 유형의 우리 유저분인데, 아까 그 7경주의 조철의 문자 마번을 받아가지고 그 8번 10번을 잘 엮으셔가지고 야, 그 천배당을 사셨더라고. 5,000원을 사셨더라고. 5,000원. 그런 거 한 5만원이라도 딱 사면은 그냥 상황이 끝나는 건데요. 그죠? 그래서 아까 그 7경주의 그 8번 광해신천, 그 이게 그분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다 사진을 받아갖고 다운을 받아서, 여러분들도 좀 이런 거는, 조철도 이거 부럽죠. 그죠? 조철은 마이카드로 배팅을 안 하기 때문에,
5천원 가갖고 이게 세금 떼고 아마 390만 원인 것 같아요. 500만 원. 삼성승 8번, 10번. 이걸 어떻게 이렇게 삼성승을 사셨는지 모르겠어. 삼복승도 이렇게 사셨고, 복승식도 사셨고, 아주 알차게 사셨더라고. 그래가지고 환급을 다 받으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저 위너크라운 정철님이 한글화를 하신 거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었는데, 아무튼 이런 거뭐 축하드리고, 조철이 그 제일 기분이 좋을 때가 바로 이런 문자를 받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죠. 조철의 문자를 이렇게 활용을 하셔가지고 저런 거잘 엮어갖고 드신 그런 결과물, 조철의 적중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조철의 마법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저렇게 기분 좋은 마법 조철한테 뭐 하루 종일 보내줘도 조철은 기분이 좋죠. 제가 적중이 안 나오더라도.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아까 메인 승부 한방 꽂았을 때도 또몇 분이 한구라 찍어 먹었다. 또 문자도 주셨고. 또 우리 그 고정 단골 한 10년 문자 회원이신 한영수 회원님은 야, 그 메인 승부 구경주 완장으로 찍어 먹은 그 경주도 드셨더라고, 드셨는데 바치기로 들어온 11경주를 더 많이 드셨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회원님들이 이제 그분이 조철한테 이제 형님 동생 하는데 사석에서는 전화로 할 때는 제가 이제 방송이니까 그분이라고 말씀을 드려야죠. 뭐 2번, 8번, 7번 들어왔잖아요. 11.3배, 8.5배. 그럼 뭐 쌍승에, 복승에, 삼복승에 제대로 또 엮어가지고 많이 사셨더라고. 그래갖고 11경주 끝나고 이제 집에 가신다고 우리 막내이 용돈 주라고 후원 감사했습니다. 10만 원을 후원을 하면서 내일 거 문자 2만 원 넣고 8만 원은 우리 민서 용돈 주라고 그렇게 넣어줬어요, 후원금을. 한영수 회원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 또 전하고. 자, 아무튼 뭐 오늘 금요경마는 이렇게 저렇게 또 끝이 났습니다. 뭐 끝난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빨리 잊어버려야죠.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상당히 안 좋으니까 제가 좀 목소리를 좀 내려서 방송을 하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메인 승부 두 개를 잡았습니다만은 그것도 두개다 주력 한 방으로 갖다 때려잡았으면 너는 무조건 이겼죠. 무조건 이겼는데 메인 완장으로 들어온 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항상 그 조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기면 이긴 날입니다. 근데 제가 돈을 이기질 못했으면 그날은 진 거예요. 오늘 메인 완장으로 갖다 꽂아갖고 상한 가까이 찍어 먹었는데도 오늘 조철이 따지를 못하고 깨졌던 그런 하루기 때문에 아마 우리 회원님들도 이기신 분들보다 손해 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줄로 압니다. 뭐 오늘 좀 손해 보신 분들 사과드리고 오늘 토요 경마에서 또 지져먹고 때려먹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금요경마는 그렇게 끝났고, 자 이제 토요경마 들어갑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총 8개, 6개, 14개 경주죠. 과천 8개, 부산 6개. 자, 14개 경주 중에서 승부처 3개, 3개 골랐는데요. 자, 과천 3경주부터 시작합니다. 368, 368. 부산은 256, 25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6경주하고 8경주고요. 부산은 5경주와 6경주입니다.
야, 오늘 찍어 먹기가 각각 하나씩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달러박스 배당을 노리는 경주인데요. 오늘도 대끼리 마번이 그렇게 뭐 쉽게 들어올 그럴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배당판에 팔리는 대끼리, 그렇게 뭐 과도하게 신경 쓰고 대끼리에다 몰빵 한 경주 골라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자, 오늘 4월 17일 토요 경마 승부처. 자, 과천 3경주, 6경주, 8경주. 자, 부산은 2경주, 5경주, 6경주.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6경주와 8경주고요. 부산은 5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2021년 4월 17일 토요일 경마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과천 8개, 부산 6개. 자, 예상 들어가기 앞서서, 자,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자,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3경주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국산 6군 1300 별정 A형 연령 오픈이고요. 자, 오늘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방. 뭐 이렇게 큰 배당은 아니겠지만, 조철이 좋아하는 짭짤한 중배당 한방짜리 찍어먹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번 3경주가 이혁이가 기승을 한 7번 마 글로벌 영웅이죠. 편성이 셌습니다. 그때 당시에 센 편성에서 벌레벌레 3착 딱 재놓고 3착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 경주는 별다른 빠른 마필들도 없고, 자, 이놈이 밀고 나가서 선행도 갈수 있고, 선취입니다. 자유로운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어떤 놈 하나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선행 가면 쫓아가서 직선에서 뒤집어 엎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예 선행으로 갔다 쏘고 나갈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 바로 이번 3경주입니다. 그래서, 자, 첫 승부 예측권 10장입니다. 7번 마 글로벌 영웅. 자, 후보군으로 3번 원지 윈지, 9번 논스톱 기상. 자, 이두 마필이 좀 상대적으로 좀더 팔리겠고. 자, 1번 원더풀 화성, 2번 원더풀 K. 자, 원더풀 시리즈 두 마리가 1, 2번에 있고요. 4번 마 알짜. 요렇게 5번 마 좋은 사이까지. 한 6~7마리가 후차권에서 엎치락뒤치락 팔리는 후차 혼전인 그런 경주입니다. 요런 경주를 조철이 딱 좋아하죠. 필요 없는 인기 마필들 꺾어내고, 짭짤하게 요거 현장에서 돼가지고 두 방이면 될것 같은데요. 7번 마 글로벌 영웅 놓고 딱한놈 걸린 거에 제대로 완짱으로 갖다 찍어 바르는 거고요. 때리고 바치기 딱두 방으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번 원더풀 화성, 2번 원더풀 K, 3번 원지 윈지, 4번 알짜, 5번 좋은 사이, 그 다음에 9번 논스톱 기상까지만 봅니다. 13번 밀레니엄 파워는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어가지고 뭐 이것까지 보기에는 좀 껄끄럽다. 13번 밀레니엄 파워는 외곽이라서 꺾어내고요. 7번 글로벌 영웅, 대가리 왔습니다. 요거는 대가리 왔고 제대로 한 거라 첫 승부 찍어 먹을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중반부로 넘어갑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4군의 1200 핸디캡 레이팅 50까지.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6경주. 자, 이번 경주가 현장에서 아마 대끼리가 한 7배, 8배 이 정도 가는 그런 배당판이 형성이 될것 같아요. 뭐 구멍도 막 이리 뚫리고 저리 뚫리고 대가리 하나 놓고 쭉 뚫리는 게 아니고, 그런 혼전 접전으로 아마 팔릴 겁니다. 자, 문세영 기수로 바꾸는 2번 마 문학문.
5번마 와일드리 로맨틱, 6번마 문학 시바. 발음 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문학 시바. 8번 최강 블레이드, 9번 두손 장군, 10번 퀵클리 션. 자, 이런 마필들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여러분들이 얼핏 여러분들 책을 보셔도 헷갈릴 겁니다. 자, 과연 직전 경주에 1, 2차 나눠가졌죠, 이거. 5번 와일드리 로맨틱하고 6번만 문학시바하고. 아, 그때 당시에는 요두 마리만 땡땡 굳어서 뛰는 그런 경주였어요. 자, 이번 경주에는 과연 5번, 6번 두 놈이 땡땡 손잡고 들어오는 그런 그림은 힘들어 보인다. 제일 먼저 안쪽에 2번마 문학문 문세영 기수. 이 직전 경주 멀로 기수가 초반에 좀 막혔습니다. 이게 진로에서. 막히면서 우리가 마이티 팝의 히든 돌풍, 메인승부 한방 찍어 먹은 경주죠. 마이티 팝의 히든 돌풍. 그때 당시에 이 문학문이 막히지만 않았으면 아마 히든 돌풍 정도는 땄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2번만 문학문. 자, 이 5번, 6번에다가 갖다 들이댈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 자, 이 8번만. 최강 블레이드입니다. 이게 좀안 팔릴 것 같아요. 근데 제검 모습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최강 블레이드. 기록도 1분 00초. 그죠? 건조지로 해서 00초면 잘뛴 거죠. 그요 아래 누구랑 같이 뛰었나 한번 보십시오. 상감마마 아닙니까? 상감마마. 이게 명색이 1군마 선행마죠. 상감마마. 선행마인데 그 강선행마를 그냥 손쉽게 따돌리고 지가 선행받고, 널널하게 들어오더라고. 이런 거 무시 못하는 거죠. 8번마 최강블레이드. 거기에 김용근이로 빠따박힌 9번마 두손장군의 꾸역꾸역 추입도 그림이 분명히 옵니다. 자, 이 문학시바와 와일드리 로맨틱 두 마리가 1, 2차 나눠가질 때 요놈이 4차으로 좀 꾸역꾸역 좀 늦게 올라왔었죠. 한 템포만 빨리 붙으면. 이게 여기 와일드리 로맨틱에 두손 장군 갖다 붙일 때 걸음만 보이면 이때는 외곽 2, 3만매 들어가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이 그렇게 느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변수가 있는 배당마필도 9번마 두선장군이고 자, 이 10번마 퀵클리선이라는 이 마필도 이 구필승이라는 마필이 상당히 강마예요. 센 편성에서 뛰었죠. 문학 제냐타 거센 불패 자, 이런 마필들이 인기 2, 3, 4위 나눠 가졌는데 하만식 기수가 꾸역꾸역 잘 붙였어요. 자, 그래서 이 5번 와일들리하고 6번 문학시바 요두 놈이 5번 와일들리는 다시 한번 선행을 가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이게 8번마 최강블레이드가 문제고 그러면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한 문학문 멀로 기수하고 문세영 기수하고는 다르죠. 자, 2번 게이트에서 스타트 빠르게 나오면 이 5번마 로맨틱한테 줄 일이 없습니다. 그 로맨틱은 직전 경주 아쉽게 2착이긴 했습니다만은 따라가면서도 입상을 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싸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선행을 세영이가 편하게 받고 나가버리면 문학문이 갖다 깰 수도 있는 거고. 자, 외곽에 10번마 퀵클리선이 선행 싸움 이용해서 날라올 수도 있고, 기습 선행으로 8번 최강 블레이드가 쏘고 나갈 수도 있고, 자, 선행마들 다 싸워라, 너희들. 김용근이의 9번마 두손 장군이 날라올 수도 있고, 자, 이게 아주 재밌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조철이 요거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는 상당히 헷갈렸어요. 이놈 놓을까, 저놈 놓을까. 그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딱 왁구를 전개를 그린 후에 아, 네가 대가리다. 네가 대가리 왔다. 한 마리가 결정이 딱 됐습니다. 그래서 대본 6경주를 메인 승부, 최대 승부. 자, 무조건 한배 타고 완창으로 갔다 또 조지겠습니다. 야, 진짜 뭐 오늘뿐만이 아니고 아, 우리 예상가들 중에서 속된 말로 깜도 안 되는 애들이 뭐 지네가 부르면 배당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애들 몇명 있죠. 조철의 문자를 받으신 여러분들 참 황당했을 겁니다. 뭐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래요. 이게 들어오면은 조철이 좀 어깨를 좀 들썩일 텐데. 이런 이김이 배당판에 바람만 존나 잡아놓고 못 들어오면 조철이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니야. 오늘도 한네 번, 다섯 번 그랬죠. 어처구니 없는 대끼리로 뚫리고 막 그렇습니다. 조철이 거기다 막 승부처럼 한 방을 문자나 AR에서 떠들어 놓으면 아직 그 많은 분들이 안 가시기 때문에 그 중에 조철의 문자나 AR에서를 참고하시는 분들이 이제 빠따 쓰신 분들이 몇 분만 때리면 배당이 그냥 푹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당분간은 어쩔 수 없죠. 아무튼 요번 6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달러박스 장학금 막 시원하게 쉐리러 갈 테니까 3경주 찍어 먹기 먹은 거 가지고 자 요거 6경주에 장학금 한방또 때리러 가겠습니다. 아주 짭짤한 한 8배. 제가 볼때한 8배, 8배에서 한 10배 정도가 적당한 배당으로 봅니다. 아주 뭐 999 고배당 보는 달러박스가 아니니까 제가 입상 가능권에 있는 마필들 불러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축 세워서 때리고 맞추기가 들어가는데 최저 배당으로 팔리는 5번 와일드리, 6번 문학시바, 5번, 6번. 자, 이 막권에다가 때리는 그런 승부처가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6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인데. 자,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황구라 상한가 갈 테니까.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제 과천 두 번째 메인 8경주입니다. 자, 혼합 3군 1800. 핸디캡, 혼합 3군 1800 핸디캡.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이거 1000만 원 그냥 또 찾아가는 겁니다. 주력이면 상한가고 방어문은 비행기 값만 붙여갖고 오자고요. 방어로 맞으면 비행기 값 정도는 나올 겁니다. 자, 이번 8경주 혼합 3군 1800이죠. 자, 이게 6경주하고 비스꾸레 합니다. 6경주하고 비스꾸레 한데 이것도 어떤 놈이 대가리인지 현장감은 배당판이 아리따리하게 팔릴 겁니다. 한 대여섯 마리. 제번 8경주 메인 승부는요. 일단은 직전 직직전 좋은 모습을 보이고 날라 들어왔던 빅 트리플 조상범이 직전에 에코비를 이기면서 쌍승식이 뒤집혀졌죠. 인기 5위짜리가 지금 7번마 에코빌이 7번인데 그때 당시에도 이빅 트리플이 인기 5위, 에코빌은 인기 1위, 다비드 기수 널널하게 추입으로 때리고 들어왔습니다. 물론 뭐 우리 조상범 기수가 잘 탔습니다. 이 빅트리플은 범현이가 타다가 이제 상범이한테 넘겼는데 직직전에 방구를 한번 끼더니 여기서 방구를 한번 끼더니 바로 직전 경주에 갖다 때리고 날라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2번 게이트 1800 접전 거리고 7번마 에코빌도 직전 경주에 빅트리플한테 따이긴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3차권 마필들을 그래도 여유있게 따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 마필입니다. 선입전개 가능한 마필이고. 자, 이 10번마 문학 에카티입니다. 10번마 문학 에카티. 문세영 기수죠. 이 마필은 계속 늦춤으로 두 번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장처리하고 호흡을 맞추는 그런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는 10조 정호익 마방에서 문세영 기수를 콜을 했습니다. 취열이 갖고는 안 되겠다. 10번만 문학의 카티. 거기에 이 12번마 매니 스피드가 있죠. 매니 스피드. 빅토르 기수가 이 11번 게이트에서 전개를 잘 못 풀었습니다. 막혔어요, 많이. 근데 착차는 지금 4착으로 나와 있지만 이 착차가 별로 없었던 그런 경주입니다. 대본에는 외산으로 뛰어 들어왔는데 이 12번마 매니스피드, 얼마 남지 않은 매니피 새끼 중에 한 마리 12번마 매니스피드가 있고, 뭐 직전에 아쉬운 3착이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발걸음이 꾸준합니다. 한별이 연속 3번 연속 3착인데 직전 경주에는 원치 않는 선행을 나갔어요. 슬금슬금슬금 갈고 그냥 앞에 나가갖고, 앞에 나가면 차라리 이놈은 더 손해입니다. 따라가야죠. 선행 가는 놈들 좀 비비고 싸우라 그러고 지금 따라가야 됩니다. 한별이 얘가 휘두르면 안 되죠. 자, 이게 W 마필이고. 자, 마지막으로 이 14번마 마이티칩. 뭐 말씀 안 드려도, 최근 안토니오 기수하고 두번 모두 쌍승식 대가리 두 번을 친 놈입니다. 자, 이번에 용근이로 바뀌었는데 마이티칩. 이거 우리 월요일날 누군가 우리 최영천 의원인가요? 누군가 추천을 했나? 아무튼 마이티칩 기분 좋은 마필이죠. 데디코잔하고 우리가 또 한방 찍어 먹었던 접배당이지만 14번마 마이티칩이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8경주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단평을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놈 하나가 강하게 현장에서 배당판을 휘어잡지 못합니다. 2번 빅트리플, 7번 에코빌, 10번 문학 에카티, 12번 매니스피드, 13번 슈룹, 14번 마이티칩까지. 이렇게 혼전 접전으로 팔리는 이번 경주인데요. 자,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비슷하게 다 팔려나가지만은 어차피 달러박스 한 놈은 걸렸고, 그 놈은 그냥 왔다. 그 놈을 놓고 완장에다가 지지는 한 방. 메인 한 방이 아주 손이 근질근질합니다. 배당이 몇 배까지 떨어질지는 몰라도, 떨어지기 전에 얼른 사갖고 말뛰고 먹었으면 좋겠어요. 야, 막 말뛰기도 전에 한 10배 정도 본 놈이 막 후두두둑 떨어지면서 갑자기 뭐 5.6배, 6.0배 이러고 배당판이 뚫리니까 막 황당해요. 오늘 제주 경마에서도 한 4번, 5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조철만 추천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조철만큼 조금 이렇게 손님들이 많으신 분, 그런 예상가가 조철하고 마번이 같이 부르는 주력 마번이 나가면, 그런 현상이 조금 더 심해지겠죠. 아무튼 내일 8경주에는 좀, 우리 승부처에는 배당이 좀덜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8경주, 우리 과천 두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가 갑니다. 8경주, 마지막 경주. 시원하게 이거 한 그릇 짜고 먹고, 이제 1호 경마 가야죠.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는 방금 이제 여러분들과 다 함께 했고, 부산 경마가 2경주, 5경주, 6경주죠. 부산 경마가 2경주, 5경주, 6경주인데, 오늘 사실은 이 부산 경마를 이 6개 경주를 다 때리고 싶더라고.
그럼 또 미친놈이라 그럴 것 같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다 때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여러분들한테 6개 경기 다 승부쳐 다니. 도라이 새끼라 그러는데. 억지로 그래서 꾹꾹 참으면서 3개, 부산 거를 3개를 하느라고 서울 거를 3개밖에 못 했습니다. 서울 거도 한 4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 이거 부산 이 경기 아무튼 먹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것도 일반 경주보다는 이렇게 승부 경주에서 주력 한 방으로 갖다 꽂는 게 들어와야 그게 돈이 되는 거죠. 자, 요번 이경주도 역시나 배당입니다. 이거 이경주 대끼리 배당 이거 10배도 넘을 것 같아요. 배당판 딱 열리면 깜빡깜빡 되는 게 10배 이상짜리에서 아마 깜빡 될것 같습니다. 자, 조철은 이런 혼전 경주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혼전은. 그런데 남들은 이렇게 혼전이라고 배당판이 막 미꾸사꾸로 막 팔려도 조철이 눈깔에 딱 꽂힌 놈이 있는 혼전은 그런 거는 승부를 해야죠. 그죠? 바로 부산 이경주. 자, 이 부산 이경주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 이경주가 이게 터질 수밖에 없는데. 자, 육군에 1400이에요. 육군마필들 치고는 중거리죠, 중거리. 장거리는 아니더라도. 그죠? 그래서, 자, 이 1400m를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 돌릴 마필이 안 보입니다. 1번 킹브라더, 3번 장산 프라이드, 그 다음에 9번 옥스보이. 없어요. 이세 마리인데. 아마도 9번 마 옥스보이가 이게 대가리 갈것 같아. 조인권이. 직전 경주에 인기 8위 팔려갖고 4착인데, 복기로만 보면은, 이놈이 선행 가서 한 바퀴 버티는 그림이 나와요. 복기로만 보면. 왜냐면 딴 놈들이 다 디리디리 하거든. 뭐 하나 결정력 있어 보이는 마필이 없습니다. 이번 경주. 그래서 터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9번 마 옥스보이가 선행을 가서 버틴다? 제가 볼 때는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라고 봅니다. 예, 이런 경주에서는요, 선행 가서 버티는 그런 이 조판이 아니고, 선행 가는 놈들 뒤지고 추입으로 날라 들어오면서 배당이 터지는 그런 조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일단 1번 게이트로 들어간 킹브라더. 꾸물꾸물 여기서 김철호 기수가 날라 들어올 때 그런 걸음만 보여준다면 1번 마 킹브라더. 자, 이 3번 마 장산브라이드의 페로비치입니다. 박제이, 이성재, 오경환이 타는 장산프라이드하고 페로비치가 타는 장산프라이드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죠? 이 8번 마 더윈이라는 마필이 원래는 그 차주 출주 예정이었는데 편성이 만만해갖고 바로 뛰어 들어왔나 봐요. 8번 마 더윈 날라 들어왔습니다. 자, 다실바 직전에 3착이었죠. 꾸물꾸물하고 데뷔전에서. 자, 9번 마 옥스보이는 저 선행마 말씀을 드렸고요. 10번 마 미드나이크는 이게 대가리 갈것 같아. 이거 아니면 이거. 9번 10번. 그럼 미드나잇 퀸이 이현명이가 직전 경주에 이게 많이 팔렸는데 직전 경주에 7착입니다. 7착. 근데 베이비라인의 에이스데이 센 놈들이었습니다. 상대가 거기서 뭐 7착 나머지 3착권들하고는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1, 2등은 쫙 뻗어나가고. 자, 10번만 미드나잇 퀸 있고
11번 루카성도 우리 애기 엄마 됐죠, 이제. 김혜성 기수. 자, 이 11번만 루카성. 꾸역꾸역. 제마포춘, 자메이카 파워. 11, 12, 13. 다 비슷한 각질입니다. 추임력으로 꾸역꾸역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이런 마필들. 자, 저는 일단 9번마 옥스보이가 대가리로 팔리면 저는 땡큐다. 대가리로 팔리면 현장에서 이게 바람이 좀불것 같아요. 나중에 바람 불면 땡큐입니다. 그렇다고 뭐 무리하게 꺾고 갈 필요는 없어요.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가 배당이 나오는 놈을 하나 놓고 때리는 그런 달라박스 승부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이경주 제가 마필 설명 다 드렸죠. 승부 포인트를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9번마 옥수고기가 많이 팔릴 건데 이번 이경주는 추임마가 때리고 올라오는 조판이다.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시고 조철의 현장 예상이나 문자 안 받으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조철의 설명을 잘 듣고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추임마 제대로 걸린 놈이 여기 딱 눈에 보이는 놈이 하나가 있어요. 그놈을 잘 뽑아가지고 그놈 놓고 현장에서 이건 뭐 예측권 20장 갖다 때릴 이유도 없죠. 예측권은 다섯 장만 갖다 때려도 시원하게 상한가 한 거라 가는 거니까. 자, 부산 이경규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 주십시오. 아따, 이거 목이 쉬어갖고 죽겠네. 이제, 자, 부산 오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국산 3군의 1600 핸디캡입니다. 자, 요번 경주 또 재밌는 찍어먹기가 한 방이 들어갑니다. 제가 월요일 날그 조철 스타일 힐링 라이브에서 금주의 추천마, 금주의 추천마로 추천드린 이놈이 대가리. 자, 바로 그놈이 출주를 했습니다. 바로 13번마 최강 쏜살이죠. 조철의 추천마.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13번마 최강 쏜살은 왔다. 제일 끝번 게이트죠. 자, 1600인데요. 제일 끝번 게이트. 13번 게이트입니다. 자, 하지만 상대 마필들이 뭐가 있어요? 뭐 없어요, 이거. 3군 마필들 중에 쓸만한 놈들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별거 없는 8번 마 전설의 보스라는 마필이 이게 아마 대길이 갈것 같아요. 직전 경주 2착을 해가지고 그죠? 알파어겐에 이어서 짭짤한 배당이었죠. 인기 4위 팔리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때 걸음이 최선이 아닌가. 아, 박제이로 바뀌었는데 위원명에서 그때 당시 경주 모습을 보면은 직선에서 좀 힘이 붙여가지고 기대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자, 그래서 요번 경주는 메인 승부입니다. 아마 13번, 8번이 최저배당 대길이로 깜빠닥 깜빠닥 깜빠닥. 다른 마필들이 약해서 게다가 또 4kg 부담 중량 감량까지 있어가지고 뭐 들어와도 이상할 거 없습니다. 8번마 전설의 보스가. 하지만 저는 13번 8번 맞고는 받치기 배당이 나오면 좀 받쳐놓고 주력으로 한방 배당 나오는 놈에다 갖다 때려야죠. 그 후보군의 1번마 로카드 포스 주인공이 3번마 미스펙터 이것도 뭐 착수는 4차인데 착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전설의 보스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그 다음에가 이 11번마 트루벨라죠. 트루벨라
꾸역꾸역 끈기 있는 혼전에 강한 그런 마필이고, 자, 이 12번 마 브라이언 파크, 자, 이것도 W입니다. 이거 안 팔릴 겁니다. 정동철이 같아서 더 안 팔릴 건데, 자, 이것도 2kg 감량에 이 박정호, 김태현이, 예, 김도현이, 뭐 동철이도 도킨 객킨이긴 하지만 전부 드리드리한 그런 기술들이 올라가갖고 이 마필의 진정한 능력을 빼질 못했다. 배당이 아주 커서 나는 못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W 하셔가지고 12번마 브라이언 파크는 참복순 같은 거 꼭 한 구멍 더 달고 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13번마 최강손살 놓고 백길이 팔리는 8번마 전설의 보스가 아닌 요 대끼리 맞고는 깨러 들어갈 한 놈을 노리는 경주가 바로 부산 5경주다. 요거 딱 걸린 것 같아요. 짭짤한 배당에 아마 전설의 보스 대끼리 배당도 한 4배 5배는 나올 것 같습니다. 충분히 받쳐놔도 될 배당이 나올 것 같으니까 4배 5배 나오면 받치고 가면 되는 거고 3배 아래로 떨어지면 버리는 거죠. 그죠? 자, 부산 5경주입니다. 2경주 우리 달러박스 먹은 거 요거 최강손살 가지고 메인 승부로 한번 시원하게 상각할 테니까, 자, 부산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자, 이제 다음 부산 6경주죠. 부산 6경주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혼합 4군, 1800 별정 B형입니다. 야, 이거, 오늘 그 부산하고 과천하고요, 거의 승부 패턴이 비슷해요. 찍어 먹기가 지금 두 개인가 세 개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지금 달러 박스로 때리고 들어가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부산 6경주 벤츠한데, 우리 그 PD님이 그 벤츠한데 반짝대는 이 프레쉬 광고를 화일이 어디 날라가가지고 벤츠한데 이 프레쉬 화일이 없어졌어. 지금 빨리 지금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자, 이 벤츠한데 때리러 가는 부산 6경주 오늘 두 번째 부산 경마 달러박스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어떤 놈이 대가리냐? 네가 대가리, 내가 대가리, 네가 대가리, 내가 대가리. 강대가리 팔리는 게 없습니다. 1번마 미스터벨라가 1번 게이트에 선행추라이 가는 조건으로, 선행추라이 가는 조건으로 아마 이게 대가리가 팔릴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요번에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자, 결론은 인기 1위로 팔리는 1번마 미스터벨러를 저는 좀 약하게 본다는 얘기죠. 이 마필이 뛴 거를 보면은, 자, 여기 이성재가 이 편성에서도 선행 가서도 잡힌 겁니다. 선행 가서 잡혔어요. 또 이경주에서는 선행 가서 이겼지만은 선행 가서 잡힌 경우가 요 1월 22일인가요? 11월 22일 이때도 선행 가서 또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우라가 있죠. 기복이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1번마 미스터벨라. 자, 인기 1위 대가리로 팔리는데 너 때문에 승부다. 배당 많이 잡아가라. 1번이 우리의 달러박스 대가리 1번마 미스터벨라가 아닌 아나짜리 한놈 눈깔이 깜빡깜빡 되고 있고 고놈에다 붙여갖고 완짱으로 갖다 지질놈 달러박스 파트너 또 한 놈이 기다리고 있고, 자, 1번만 미스터벨라는 저 뒤로 돌려놓고 달러박스에 아나짜리 한방 붙여가지고 아나가 아나를 물고 들어오는
중배당 한 방, 장안가에다가 때리는 부산 육경주입니다. 아마 오늘 과천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 재미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메인 승부 4개, 서울 2개, 부산 2개 불렀는데 이 중에 2개만 걸려도 오늘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조철도 오늘 재미를 못 봤다 그랬죠. 뭐 그 돈 어디 갑니까? 마사에다가 또 맡겨놓은 거, 저쪽 놀이터에다가 맡겨놓은 거, 내일 또 플러스 해갖고 찾아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아무튼 이래서 2021년 4월 17일 토요일 부산 과천 우리 진검다리 UCC 예상방송을 모두 마쳤는데요. 뭐 여러분들한테 뭐 조철이 바람잡고 그런 것도 아니고 오늘 토요일 경마는 느낌도 좀 좋습니다. 느낌도 괜찮고 메인 승부가 좀 짝짝 잘 꽂아줄 것 같아. 메인 승부가 잘 꽂아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메인 승부 달러박스 배당판에 쩔지 마시고 조철 때리자 그러면 때려야지. 그래야지 먹을 때 같이 먹고 죽을 때 같이 죽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문자 신청하실 분들 내일 일경주가 11시에요. 11시 일찍하죠. 자, 입금하실 분들은 요 방송 끝나면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조철 핸드폰에 꼭 남겨주시고 자, 이 입금 계좌들 여기 나와 있으니까 편리한 걸로 골라서 하시면 되고요. 제가 어저께 월정액을 설명을 드려서 그런지 오늘 한 대여섯 분 월정 신청을 또 하셨던데 월정 신청들 많이들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문자비도 거의 반값 아닙니까? 한 번에 13,000원 꼴인데 2만원짜리가 13,000원 꼴이면 거의 반값인데 뭐 어차피 조철이니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안 하실 분들이야 상관이 없지만 계속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 그 할인 혜택 드리는 거 우리 현금 계좌 신청 월정 신청 여기 써 있죠. 계좌번호하고 월 12회입니다 월 12회 한 달이 아니고 30일이 아니고 12회 경마일 12회 4주입니다 4주 4주 기준으로 15만원. 자, 현금 문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드렸고. 자, 4월 17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모두 마치고, 여러분들 내일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